안녕하세요.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중국 문인들의 술 문화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 술을 먹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한 그 다양한 그 견해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. 그 앞서 위진 시대 때 유영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술의 덕을 칭송한다라고 하는 그 주덕송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자신이 왜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시면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매우 뛰어난 그 문장을 통해서 기술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유형의 주덕성은 이후에 백거이, 왕적과 같은 그런 인물들의 술에 대한 견해에 아주 많은 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런 백거이와 왕적과 같은 인물들의 술에 대한 견해는 이후 중국 문인들의 술 문화의 또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백거이의 그 취음 선생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을 마신 그 어떤 인물을 이제 선생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백거이의 취음 선생전이라고 하는 글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, 자, 이 백거이는 이 자신의 호를 이제 취음 선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백거이의 그 술에 관한 그 견해는 바로 주성환취라고 하는, 자, 이 주성환취는 북송대 그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읊은 그 시가 있어요. 어부가 술이 깼네. 봄날의 강은 정오네. 꿈 깨고 보니 흩날리는 꽃잎과 날리는 버들까지. 술 깼다 다시 취하고 취했다 다시 깨보니 인간 세상 예나 지금이나 우습기만 하네 라고 하는 이런 정취를 바로 잘 읊었다 라고 해서 주성환취, 술이 취했다가 술이 깼다가 또 취한 이런 어떤 경지를 읊은 그런 걸로 이렇게 유명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자,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주성환취라고 하는 경지로 백거이의 그 술에 관한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좀 그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백거이의 말입니다. 백거이의 어떤 그 술에 관한 그 행위인데 이제 술을 먹고 다 읊조리고 나면 혼자 씩 웃으며 술독을 들고 술을 퍼서 또 몇 잔을 마시고는 거나하게 취한다. 또 얼마 안 있어 또 취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깨어나면 계속해서 시를 읊는데 한편으로는 시를 읊고 또 한편으로는 술을 마신다. 이게 이제 백거이가 읊은 그 취음 선생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전경을 떠올리면 되죠. 시를 짓는데 물론 이제 시상이 뭐 잘 떠오르지는 아마 않을 거겠죠. 그런 정황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먹습니다. 근데 한 잔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잔을 먹겠죠. 여러 잔을 이제 먹는 과정에서 이제 시에 대한 어떤 흥취가 있으면 읽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시를 읽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취했다는 것이죠. 조금 있다가 또 술이 깨요. 그런 정황에서 또 시를 읽고 이렇게 술을 먹고 취했다가 깼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를 읊는다는 것이죠. 자, 이런 어떤 그 글귀를 보면은 얼만큼 과거 중국 문인들이 시를 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자, 이런 점들이 아주 또 잘 이런 글귀 속에 또 담겨 있는데 자, 이런 그 백거이의 또 그 이 취음 선생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 왜 자신이 이제 취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서 그런 술 문화에 관한 어떤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하늘을 천장 삼고 땅을 자리 삼아 부귀를 말하는데 순식간에 100년 세월이 흘러가니 취중에 늙고 죽는 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.
자,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말한 취중에 얻을 수 있는 온전함이니 스스로를 취음선생이라고 한 까닭이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. 날마다 술 먹고 취했다 깼다 취했다 깼다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늙어 죽는 날 우는 그 자체도 몰랐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, 이렇게 술을 먹고 취했다 깼다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무언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백거의의 어떤 그 음주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백거의의 그 글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시인답게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도 온통 머릿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식구를 생각해서 정말 멋진 시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,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백거이가 지은 그 시 가운데 장한가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. 길이 이 한탄하는 것을 이제 어떤 노래로 읊었다라고 하는, 이 장한가는 그 누구의 삶을 그 읊은 시냐면, 여러분들 중국 역사의 어떤 가장 뛰어난 미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그 양귀비, 이제 당현종의 사랑을 받고, 그리고 이제 결과서는 이 그 알록산 난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양귀비에 대한 그 당현종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읊은 그 장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어떤 그 시적 정치가 대단히 좀 낭만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이 백거이는 역시 또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,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 자신이 술을 좋아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백거이가 또 나름대로 변명한 게 있어요. 그 변명을 듣다 보면은, 아, 백거이가 술을 왜 마셨고 그 술을 마신 것을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신이 나름대로 미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박 같은 걸 하는 겁니다. 뭐 때로는 또 마약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도박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느니 이렇게 술 마시고 비록 취하지만 술을 마시면서 지내는 그런 어떤 삶이 도리어 내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,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음주 문화를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이런 백거이,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술에 관한 것을 아주 치움 선생이라고 아주 멋진 그런 용어를 통해서 합리화한 그런 백거이의 어떤 술에 대한 견해를 이번 시간은 살펴봤습니다. 자,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예.